국민의힘에선 최종 경선을 앞두고 선두를 다투는 두 후보 사이에 몸집 불리기 경쟁이 한창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우선 주호영 의원을 캠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했고 홍준표 후보는 당내 경쟁자였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손을 잡았습니다. 김영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은 오늘 오후 부산, 울산, 경남에서 모레는 대구, 경북에서 잇따라 TV토론회를 갖습니다. 절반 가까운 책임 당원이 영남 지역에 몰려있는 만큼 이번 경선에 승부처가 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종 경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새 불리기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캠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원내대표 출신이자 대구 지역구 5선인 주호영 의원을 영입했습니다. 경선 투표에서 50% 비중인 당심을 고려한 영남 중진 카드입니다. 의회와 행정부를 조율하는 그런 중책도 수행을 하신 경험이 있습니다.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뤄서. 홍준표 후보는 2차 컷오프에서 탈락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지지 선언을 끌어냈습니다. 최 전 원장을 깨끗한 정치인으로 치켜세우며 윤 후보 측과 비교했습니다. 미스터 클린이 저희 캠프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 캠프 전체가 클린 캠프라는 것을 국민들한테 알리는. 어제 하루 앞서 부산으로 향한 유승민 후보는 치열한 상호 검증을 예고했고 대통령으로서의 자격, 품격, 도덕성, 거기다가 정책 이거를 검증하는 것은 이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나야 됩니다. 원희룡 후보는 별다른 일정을 잡지 않고 토론회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SBS 김영래입니다.